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 36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걸 겁니다. 현재 좋은 것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최고의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 이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좀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만족하고 여기가 끝이다 하고 스스로 한계점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코스 요리 뭐 음식점을 가봤을 때 앉아있으면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럼 뭘 갖다 주는데 배고파서 다 먹어요. 또 뭘 갖다 줍니다. 다 먹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배불러요. 못 먹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더 맛있는 것을 더 잘 먹어야지, 이렇게 습관이 된 것도 있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만족한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질문이죠. 그게 최고입니까? 내가 생각할 땐 더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긴장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예배도 아직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좋은 곳에서 멈추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당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만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멈추려고 하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시냐면요, 좀 힘든 것처럼 보이는 요구를 하셔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해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참 쉬운 기준은 아니죠. 더군다나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 목숨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십자가의 삶,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 최선의 삶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죠. 하지만 그들은 들었지만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꼼꼼하게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지나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 말씀에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시점쯤 되겠죠.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죠. 기도 중에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문득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졸다 깬 제자들이요, 지금 뭘 봤냐면요, 천국의 장면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말단을 지금 본 겁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깜짝 놀라고 황홀해하고 이게 어찐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천국의 맛을 아주 잠깐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너무 경이롭고 좋아서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하면은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 하면 선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의 대표자가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을 직접 봤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번 질문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만나자마자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을까요? 근데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신 분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 세계 보면은요, 누군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누군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뭐 입신하신 분이나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을 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서 보면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거 보면서 아 모세구나, 아 엘리야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그 장면, 황홀한 장면에 취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9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뭔 얘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오신 VIP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드리지요. 이 장면이 왜 재밌는 장면이냐면요, 이 세 사람은 다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화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초막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거기 초막 지어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 사람만 초막을 지으면 여기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어디 삽니까? 그분만 계시면 나는 노숙해도 괜찮아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체험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초막 짓고 이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은혜로운 체험의 현장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지향해야 되는 최고의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에피타이저만 맛보고서 이게 최고입니다 하고 머물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뷔페식당 가보면 너무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야 맛있다고 다 먹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더 맛있는 것이 뒤에 가득 펼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배부른 다음에 깨달았어요. 돈 아까워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만 맛보고도 이게 전부 천국일 것이야,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요.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온 게 어딘데 여기서 만족하자.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려고 좋다,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 끝일까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은혜의 세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영적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것이 과연 최선이겠습니까? 아직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선자리에서 그냥 머물면서 만족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어딘가 머무르고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체된 상태가 좋은 것 같지만은요, 정체가 길어지면 침체에 빠지기가 딱 좋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끝이야 하지 말고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내의 강력한 권위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거지 뭐 덜 요구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왕 나온 김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 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장하는 삶으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시야와 그들의 관점을 직접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좀 성장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만날 초기에는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도 그냥 우레소리처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음성을 직접 들을 만한 귀는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희 영적 여정의 끝이 아니다. 너희 영적 여정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해라. 바로 8일 전에 들었던 제자의 삶, 십자가 지공하는 삶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들의 시야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다음 9장 36절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소리가 그심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해석이 안 됐지만은요 신비한 경험을 또 하나 했어요. 소리가 그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최고의 신비한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저 와서 좋은 교회 출석하고 잘 준비된 찬양 듣고 아니 설교 잘 듣고 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처럼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벌써 찾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오기 전부터 나에게 찾아와서 두드리고 가자, 그곳으로 가자,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우리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문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 소리 듣고 문을 열 사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여서 주님 삼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시지 왜 두드리기만 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스스로 문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열어라, 네가 열어라.
그래서 예수님 문두드리시는 그 그림 보면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양화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아주 재밌는 메타포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니, 천국은 하나님 이리 와라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그림도 맞는 그림이지만 열쇠를 내게 주고 네가 따고 들어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면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특권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다스리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이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기뻐합니다. 수십 일 동안 아마 주님의 법궤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것을 봤던 왕궁에 머물렀던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몸이 드러나게 춤추는 것을 창피했어요. 그럼 채신머리 없다고 질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왕궁에 살되 왕을 만나지 못하고 왕과의 동행에서 얻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복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열심히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은혜 체험하고 잠깐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고 신앙의 전성기였다 이야기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가 늘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성숙해지는 신앙, 그 사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그런 축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장의 축복, 늘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마 특별한 일정이 없었던지 거기에서는 다른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고요, 떠나시려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르렀더니 하고 얼마 후에 나가실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들이 뭐 제대로 환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급한 발걸음이 있었는지 여리고 방문하시고서 금방 떠나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있는 한 맹인 거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한 사람,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름도 바디메오 그랬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디메오란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없고 누구의 아들, 쯧쯧쯧 불쌍해,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다가 떠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중에 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감각이 발달되는데 눈의 감각을 잃은 대신에 아마 귀의 감각은 누구보다 예민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나 같은 불쌍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신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그의 처지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텐데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떠나신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예수께서 지나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애타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여 예수, 예수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요
그를 꾸짖습니다. 48절에 보면요, 꾸짖는 소리가 들리죠. 꾸짖어 잠잠하라. 아,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더 크게 소리질렀다. 자, 꾸짖고 잠잠하라, 나의 자존심을 밟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낙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꾸짖는 사람이 많아진 거 보니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왔나 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줄 위에 열심히 냈는데 문제가 더 생깁니까? 그러면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아닙니다. 막는 게 생긴 거 보니까 응답이 가까웠나 보다. 이 문제를 넘어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여러분, 시야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는 자, 방해하는 자가 많은 거 보니까 해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마귀의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끝까지 기도할 때에 그 마귀의 암흑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응답의 역사가 그 앞에 도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바디메어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자, 소리 높여 부르짖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응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런저런 걸로 상해가지고요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로 기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 어떤 겁니까? 상한 심령이라.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곤고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 심령이 상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 쳐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왔을 때 환호하며 맞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와는 달랐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 할 때에 그를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해결받고 새 삶을 얻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의 과거와 이후가 달라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체면도 내려놓고 주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방문,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삶의 해비테이션, 즉 거주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문을 두드리실 때에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종교의식 그 이상입니다. 늘 정해진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 결국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죠. 손을 잃었습니다. 눈이 나았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이 떠졌을 때에 눈 뜬 후에 그가 최초로 본 광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르러 따르니라. 눈 뜨자 자기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소원대로 눈이 떠졌으니까 내 눈 감았을 때 내가 만약 눈만 뜬다면 이걸 할 텐데, 이걸 할 텐데, 이거 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내 소원대로 살아봐라. 근데 그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르러 따르니라. 이미 눈이 떴어요. 근데 성경은 곧 보게 되어를 하나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앞에서는 육적인 눈이 떠졌다면은요, 예수님 본 이후에 영적 눈도 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서 내 인생 최고의 삶은, 눈뜬 이후의 최고의 삶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에게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그런 알았어요. 진짜 눈이 떠졌어요.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라 했지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끝이 영광인 줄 알고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결단들, 결심들,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뤘습니까? 저 새해를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도 다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아,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고자 한 것이 성취된 것도 있는데 아니, 손도 제대로 못 댄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결정했습니다. 새해에 다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도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좋은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최선의 신앙으로 한 단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헌금만 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실을 주셨는가를 확인해보고 써놓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늘 의례적으로 이러면 됐지, 늘 이래왔으니까 그 실황을 한번 탈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계획할 때도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해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량도 이전과는 남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를 활용하여서 더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최선의 헌신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